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.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자꾸 내 폐가 안 풀려요. 보니까 산다고 고생을 좀 해낸 것 같은데, 어? 근데 갈래가 윗대 때부터 너무 두 갈래 세 갈래로 내려오는 것 같다. 내가 내 당대 때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, 본인은 내 삶이 뭐 녹록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, 그좀 산다고는 사는데.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이리 꼭 치고 저리 치는 게 계속 많다 보니까 사람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이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이 계속 되니까. 한번 지금부터 볼까?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? 이게 살아가는 데는 본인이 열심히 안 살았다고는 말 못해 보니까, 열심히 살았어. 죽을 만큼 살았어.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보면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한다. 그래서 꼭 그게 시발점이 된다. 맞습니다. 그 그게 사, 직, 좀 사고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생겨다 보니까 꼭뭐 시인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 탁 들이닥치다 보니까 막 순간 죽고 싶은 심정도 들고 막. 어느 시점에 다 되어 갈 때쯤, 뜻밖의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,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,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. 근데 이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손에 잡히는 게 없지?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을 당하지?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럴까? 의문이 들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까지 온게된것 같은데, 맞잖아요. 근데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안 물어본 것도 아니야.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했고, 뭐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했고, 근데 거기까지 가지지도 않아. 그 마무리가 안 된다고 본인이. 근데 순간 그 앞에서 본인이 상황과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은 뭐 일러주니까 순간에 풀릴 수는 있어. 근데 뒤돌았으면 그게 속이 안 풀려. 뭔지 모르게 똥은 논순데 안 닦은 것처럼, 맞죠? 자,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. 윗대 당대 때부터 본인 아버지 때부터 두 갈래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. 내 아버지도 보니까 편치 두 부모 가정에서 살아라 하지 못했던 사람이 분명하다. 왜냐, 이 양씨 가정에는 윗대 때부터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씩 계셔.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가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땜을 하고 산단 말이야. 뭐 아버지는 양씨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는 본 주력이 양씨로 딱 내려온 것도 아닌 것 같아. 아버지가 아까 고아원에서 있다가 살았다면서. 예, 근데 성씨는 정확하다더나. 내가 보니까 성씨도 보니까 이게 두 갈래, 세 갈래로 내려오고 양씨 가정이 양자로 갔든 양부로 갔든 그럼 할아버지가 계셔. 큰아버지가 있지. 제주 양씨 양자로 그렇죠. 가셨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형제들이 양자가고 양부간 형제들도 태어나면 이 당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윗대 분명한 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랫대에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. 자손들이. 뭔 말인가 알아듣겠죠.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전혀 이런 거를 갈래를 전혀 안 잡아주고 내 아버지도 내 모친도 이런 게 없다고 문 닫아놓고 살았다 보니까 내 자손들이 치이는 거야, 그 기운들로.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자꾸 내 폐가 안 풀려요. 근데 그 이유는 모르고, 점집을 가면, 매월달에 조심해라. 니 사주팔자 이렇다. 조상이 와서 그렇다. 신가물이 이렇다. 조상 가물이 그렇다. 아니가. 맞습니다. 맨날 그 소리만 들으니까, 이게 막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이 실이 원초적인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. 맞습니다. 그게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. 그렇지.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점집에 갔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점집에 가면 그냥 신과물이다, 조상과물이다 하니까 순간적인 거내 상황이 있고 내 스스로 이야기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내 원천적인 게 내가 뱀인지 사간지 귤인지를 모르니까 뒤돌아서서는 내가 나무기는 나무라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보고 어떻게란 말이야. 그게 자꾸 의문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고.
그렇다 보니까 인연을 만나면 이 외로움이 달래져야 되는데 그 인연을 만났을 순간 잠시인 거야. 본인은 잠시고 늘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고 신가물이다 하기보다는 신의 가구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요. 근데 이제 무당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냥 본인은 그냥 그래서 돈에 민감하다고 본인이 돈에 민감해진다고 사람이 그래서 돈만 돈을 벌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미친 듯이 번다고. 너가 명예 없다 보니까 명땜 하고 있고 돈으로도 명땜 하고 직장으로도 명땜 하고 여자로도 명땜을 하다 보니까 아가 언젠가는 나를 찾아서 당신을 만드는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. 언젠가는 나를 찾아서 알아라 했는데 그런 분이 오기 전에 조상들도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북에서 건너오고 뭐 피난 오고 했던 할머니가 한번 보인다.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못 먹고 살았잖아.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너무 앞을 섰다고 앞을 서다 보니까 내 거에 집착하고 내 물건, 내 돈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거야. 직장도 문제가 안 되고 본인은 어떤 직장을 직업을 주면 굉장히 한 직업 안에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일적인 거는 네. 이 직장 안에서 직업 안에서 뭔가 늘어지거나 게으르거나 하진 않아요. 그리고 바깥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헤쳐는 가요. 근데 막상 쿨하지는 못하단 말이야. 내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내하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마다 다 타살이 일어나는 거예요. 타살이라는 거는 다 파괴가 일어난다고.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. 그러나 끝은 항상 안 좋아. 그게 직장 안에서의 인연이 되었든 꼭 말썽이 일어나서 마무리를 한다고. 지금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법은 있어. 근데 본인이 그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지 않잖아. 방법은 이 갈래를 잘 잡아주면 돼요. 조상 갈래를 잘 잡아주고 본인을 지키는 당신 몸주 신명, 몸주 대감 할아버지가 계셔. 신을 모르고는 살 수는 없다 당신은 평생. 허나 본인한테는 내가 그랬잖아. 직업, 영업, 사업. 그런 신이 와 있다. 근데 첫 번째는 본인은 또 명이 없다 보니까 명이 없다 보니까 자꾸 명땜을 하느라고 사고수도 겪어야 되고 직장에서 소리도 나야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준다. 그래서 신명에서는 아가 명이 있어야 복도 줄 거야 아이가. 그래 나를 찾으라. 너가 힘들어져야 귀신도 넣어보고 조상도 넣어봐야 네가 힘들어지면 나를 찾겠지. 어느 무당집이라도 가서 내가 왜 이런 거에 물어보겠지. 근데 어느 누가 하나 이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인 할 생각도 할 마음도 안 생겼을 뿐더러 묻고 나면 더 속이 터지고 묻고 나면 더 속이 터지고 그러니 이 속이 이 울컥함을 어떻게 다 풀 데가 없으니까 술로 미친 듯이 한때는 보냈다. 응? 너가 힘들어하니 내 새끼가 힘들어하니 나라도 찾아서 그 길문을 다시 열면 내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너처럼 뭐 나라 이름 걸고 이랬던 건 다 지나갔지만 그게 돈이 되면 돈, 네 가정이 한 가정이면 가정, 네 명이면 명 다시 한번 이러고 살아보자는데 뭐 잘못됐나?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. 열심히 사는데 고력이 너무 많고 지금 이유 없이 잘 가던 직장에서도 소리가 나고 말썽이 나고 아니면 다른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게 제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만큼 제대로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추리를 해봤을 때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 윗대에서 너무 뿌리가 없다고 해야 되죠.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이 주력으로 태어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이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버지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너무 이 조상이나 신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
꿈으로 보여주고 예감 주고 느낌 주고 했던 거를 이 본인 스스로가 많이 놀리고 살고 없다고 덮어두고 살았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 하나하나 질문에 그 답변 자체가 다 가끔 계속 딱 들어맞는 순간 그냥 소름이 그냥. 그리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순간 좀 잘못을 인정하고 좀 눈물 죄책감 같은 것도 생기면서 좀 저에 대한 지금 사안을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.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.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제 입장에서 제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듣고 좀 이제 해결법을 이제 찾아 나가야죠. 이제 상황이 좀. 네.